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제 아침 7시부로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4월 K뱅크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데요. 기존 은행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카카오뱅크 관계자와 어제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3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협업체에 공동 이용 설비 구축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차 모집되는 수산물, 축산물 유통업체 저온 창고, 그리고 현악기 제작업체 공동 생산 설비 구축 등을 지원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이어서 다음 달 10일에도 사업설명회가 열립니다. 신청하실 소상공인들은 꼭 한 번 이상 설명회에 참가해야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샌더쉐임 울리불리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융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프라인 은행이 필요 없는 인터넷 은행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은행에 주목하는 이유는 카카오라는 엄청난 지명도와 메신저 카카오톡과의 연계에 있습니다. 어제 은행 서비스 개시 첫날 이른바 돌풍이 불었는데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오늘 인터뷰 들어보시고 예측해 보시죠. 카카오뱅크 이수영 전략 파트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터넷 전문 은행 한국 카카오 은행. 이제 어제 아침 7시부로 문을 열었는데. 예, 예. 아, 이제 출범 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반응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어제 드디어 카카오뱅크가 출발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가져주신 만큼 출시 당일 그 반응도 저희가 뜨거웠던 걸로 예, 느꼈는데요. 예. 어제 오전 7시에 저희 카카오뱅크 앱이 일괄적으로 오픈이 됐고요.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계좌 개설은 30만 건을 넘었고요. 여신은 500억, 그리고 수신은 총 한 740억 정도를 저희들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뭐 어제도 뭐 실시간 검색어에 항상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간대마다 몇 시간 만에 계좌 몇 개, 몇 시간 만에 계좌 몇 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는데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접속도 막 어려워서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뭐 그 양해 문 그 팝업 창도 떠 있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에. 예, 지금은 예. 어떤가요?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어제 그 저희들 트래픽이 폭주를 해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좀 생겼었고 저희가 새벽 동안에 뭐 서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좀 저희들이 예, 많이 고치고 그렇게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예. 막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던데 그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 지금 뭐 보안이야 기본적으로 저희들 다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저희들 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트래픽이 좀 많이 몰렸었습니다. 예. 계좌가 30만 건 오늘 아침 기준으로 30만 개 이상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애플리케이션 그 카카오뱅크 다운로드 받아놓고서 아직 가입 안 한 분들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던데. 예. 그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준비는 약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카카오뱅크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2015년 8월 카카오뱅크 그 예비인가 TF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올해 4월 5일날 은행과 본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7월 27일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계좌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네네.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 예, 또 K뱅크를 예를 들어 보면은 대부분 사용자가 30, 40대, 그러니까 좀 젊은층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중장년층, 좀 어르신들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단일 앱 서비스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PC는 증명서 발급이나 제출 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로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점인데요. 카카오뱅크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앱에서 안내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그 신분증 촬영 그리고 타행계좌 인증 이 3단계를 거쳐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신분증을 지참하고서 카메라로 찍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신분증은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 것도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이랑 그다음에 저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가능합니다. 예. 계좌 개설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몇 분, 뭐 10분 안에 걸린다 해서 어제 기사로도 많이 뜨던데요. 예. 저희가 그 대고객 서비스 개시 전에 네. 카카오뱅크 임직원과 그리고 일부 주주사 직원 합쳐서 한 1,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거래 점검 기간을 거쳤었는데요. 예. 그 앱 설치부터 계좌 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한 7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음흠. 가장 짧게 걸린 분은 2분 안에도 해냈고요. 아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까지 한 3분 정도 예.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대표분들 또한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편리하기 예. 그지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만 딱 듣더라도. 근데 물론 그 안에 있는 약관이라든지 뭐 사용 뭐 설명 같은 것들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예. 단지 그냥 계좌 개설만이 목적이라면은 아까 뭐 2분대 걸리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예, 예. 기존의 은행과 어떤 점이 차별화가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해외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고 또 알려졌던데, 얼마나 됩니까? 저희 그 해외 송금 비용이 $5,000를 기준으로. 예. 그 5,000불 이하는 5,000원, 그리고 $5,000 초과 시에는 10,000원입니다. 그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아마 경험할 수 없었던 뭐 예 그런 세상에 없던 서비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다른 은행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수수료 비율을 이렇게 낮춰도 괜찮은 건가요? 아, 저희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몇 단계에 걸친 그 수수료를 저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저희가 그 글로벌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의 그 월드링크방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전신료, 그리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수취수수료, 이런 것들을 면제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또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절감한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더 편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저희들이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나름대로 고민과 수많은 연구 끝에 이런 수수료 비율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한도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상품도 있더라고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 이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상품인데요. 예. 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앱으로 대출이 가능한 뭐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일반 대출 상품입니다. 연봉의 1.6배 또는 그 최대한도 한 1.5억까지 빌릴 수 있어가지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통 0.5%에서 0.7% 수준의 그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실 때 추가 예. 가상금리가 시중은행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추가 가상금리를 없앴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가지고 고객분들의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예.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뭐 평균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대출도 굉장히 금방 되네요. 대출 네네. 금리 면에서도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걱정되는 점이 인터넷 은행은 아무래도 몸집이 커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네. K뱅크도 은산분리법이 예,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증자가 어려워지면서 대출 체계에 변화를 준 상황이거든요. 뭐 신용대출을 일부 일시 중단한다든지. 카카오는 네.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일단 뭐 증자나 이런 거 이슈는 이렇게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외 송금이나 아니면 뭐 신용대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들은 예. 그 시중은행에서 그 일반화되어 있는 우대 조건을 저희들이 좀 걷어내서 그 카카오뱅크 고객이랑 누구나 이제 동등하게 그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가장 큰 차별성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예. 예를 들어 뭐 부담스러웠던 ATM 사용 그 수수료, 그리고 계좌 이체 수수료, 뭐 여러 가지 알림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수수료를 저희들이 면제를 했고, 그리고 체크카드 기본 혜택 또한 저희들이 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예. 예. 또한 저희들이 또 내세우는 것이 고객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민해서 만든 그런 모바일 UI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예.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딱딱하기만 했던 그런 금융 서비스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신선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 자, 뭐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뭐 승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사적인 그런 회사 이야기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카카오뱅크는 예. 직원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300명 예, 좀 넘었습니다. 300명 가지고서 이렇게 30만 개가 넘는 계좌 하루 만에 만들어졌는데 인력이 충분합니까? 아, 저희들 지금 예. 인력은 계속해서 이제 충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정도 숫자로 일단 저희들이 세팅을 하고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들었어요. 직원들이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른다고요? 아, 예.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략 파트장님은 영어 이름이 뭡니까? 아, 저는 그 산에서 데이빗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전략 파트장님. 예.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뭐.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뭐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뭐. 뭐, 제 이름이 이수영인데요. 이수영 예. 또는 뭐, 데이빗 파트장도 아니고요. 예. 그냥 서로 얘기할 때 이제, 데이빗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저희 공동대표이신 이용우, 그리고 윤호영 대표 또한 얀, 그리고 다니엘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기존에 그래서, 은행에서는 예. 약간 보기 힘든 그런 산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뭐, 임원실도 따로 없고 복장도 자유롭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지만은 기존 금융회사와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직급제를 저희들이 없앴고요. 예. 그리고 복장 규율 같은 것도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음흠. 뭐 반바지 입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영어 이름 예, 제가 예. 저희 이제 영어 이름도 쓰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생각한 수평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도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 문화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흔히 은행 하면 떠올리는 그런 행장 이런 직함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대표 직함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이고요. 회의 시간에도 나이나 직급 관계없이 뭐 자유롭게 서로 이제 의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수평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희 예, 사내 문화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저희들이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영어 이름을 부르고 복장도 편하게 입고 하면 확실히 직원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까? 예, 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예. 예, 훨씬 좀 이제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뭐 행장님 또는 뭐 부장님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서로 영어 이름 부르면서 회의할 때도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의 의사개진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귀담아서 듣는 예, 그런 문화를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좀 살펴보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8342번님이 카카오뱅크에서 돈을 송금하고 나면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네요. 뭐 아까 뭐 ATM기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될까요? 아, 예. 현금 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지금 이제 체크카드도 기본적으로 다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체크카드는 뭐 당연히 교통 기능이랑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음흠. 그리고 시중 은행 그리고 이제 편의점 ATM은 다 전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연말까지요. 예. 연말까지는 예, ATM기 전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요. 예. 세웠고요. 그래서 뭐 현금 인출을 하신다든지 뭐 ATM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0113번님이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휴대폰 인증이 안 되는데 혹시 공인인증서라든지 공공IP인 등의 다른 방법으로 계좌 개설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 예. 그 저희들이 지금 그 모바일을 저희들이 모바일 온리로 저희들이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걸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그 모바일 본인 인증 또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 핸드폰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예,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따로 있진 않고요. 예. 내부적으로 저희 생각은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이제 고객 중심의 은행, 같지만 다른 은행을 위해서 고객 니즈를 반영하고요. 또 그런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 대출 상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좀 평가하면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뱅크의 이수영 전략 파트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라.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유영철입니다. 물론 6년 전에 복장에 대한 준수가 있어가지고 택시에서마다 그 기사 복장 와이셔츠 내줘서 그걸 입고 다녔는데 문제는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직업이고 옷을 한 벌밖에 안 주다 보니까 요즘 같은 장마철에 뭐 아무리 타수가 된다 해도 금방 마르진 않거든요. 다림질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벌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사측에서 부담하라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있고 힘이 들 거고 각 회사마다 이직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빚 좀 개살고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무더위에 갖춰야될 때까지 매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에서 복장을 갖췄을 때 택시기사가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그걸 입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진상 손님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받아줄 때가 제일 그냥 흐뭇하죠.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한쪽에 정지하고 가요. 그 이런 폭우 쏟아지고 그럴 때는 서행 운전이 최고의 안전 운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운전하면은 한적한 것들 대놓고 한 5분, 10분은 쉬어요. 라디오는 거의 음악이 저희들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기사들한테 마음을 제일 안정을 주고 거기서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손님이 없을 때는 같이 따라 부르고 기회란 낙이죠. 이번 한 여름도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 그게 바람이죠. 항상 나오면은 친절한 마음 속에 안전 운전하고 항상 나올 때 기도하는 각오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유영철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는 9월부터 법인 서울택시, 서울에서 운영 중인 법인 택시기사들은 지정된 근무복을 입고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사님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좀 나뉘기도 해요. 다 통일되고 깔끔하게 입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름인데 회사에서는 노타이 그리고 캐주얼 복장도 입는다고 하던데 택시기사들 뭐 계속 앉아서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덥고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9월까지도 많이 덥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이런 의견 반영해서 제도가 약간 좀 완화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유영철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라이어 캐리와 조 그리고 98Degrees가 함께 부른 Thank God I Found You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에는 인천광역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가 올해 상반기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시의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8명입니다. 예.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사망자 75명 대비 무려 36%나 감소하며 최근 인천이 인구 증가율 1위, 자동차 등록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조사된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연령별로 볼 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고요.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 수도 40.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더 교통안전 도시로서의 인천이 부각됐다고 봅니다. 예, 안전도시 인천. 굉장히 고무적인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천이 선정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이죠. 국가통계 비교 사이트인 넴베오가 발표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117개국 도시 가운데 인천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참고로 넴베오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생활 조건에 관한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글로벌 통계 사이트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계속 안전도시 위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시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그리고 인조 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를 다 바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 잔디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예. 우리 시에서도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레탄 설치된 곳은 총 137곳인데 이 중 48곳이 교체 대상으로 판명됐습니다. 인조잔디는 19곳 중 3곳이 중금속 초과검출로 우리 시 관내에는 총 51곳이 교체 대상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유해성이 판정된 51곳을 전부 교체할 텐데요. 예. 51곳 중 우선 30곳은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에 국시비를 포함한 총 31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1곳은 체육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관리한 운동장, 즉 공원 등에 설치된 인조잔디 구장 등이 될 텐데요. 이렇게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은 자체 지방예산으로 교체를 해야 돼서 2018년부터 군구에서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전부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천시는 금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예.
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일자리 경제국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중점 시책으로 정해서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유정복 시장은 직접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지역도 배울 수 있게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인천시는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 계층별로 다양한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고요. 틈새형 공공일자리 발굴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특히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해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청년사회 진출 지원사업과 고용복지금융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그리고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등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최근에는 복합리조트 사업 등 대형 투자 유치를 통해 8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이 취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헬렌 오스틴이 부르는 해피 듣고요. 수도권 안전톡톡 폭염 속 온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really can. I wait and hum a little song. You're coming round to my house. Round the corner. Today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죠.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과 함께합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뭐 해가 져도 저녁에 34도, 뭐 열대야도 이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뭐 소방관들이라고 더위를 뭐 피해 가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방화복이라고 하나요? 가끔 네. 인터넷 뉴스에 나오던데 불 끌 때 입는 두꺼운 옷이잖아요. 이거 입고서 출동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덥죠. 저희 평상복만 입어도 더운데 그러니까요. 방화복 입고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우리 화재 진압 대원들은 폭염 속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보통 노란색 방화복, 헬멧, 공기통, 뭐 장갑, 안전화를 기본으로 착용하게 되는데 무게 혹시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완전 군장, 육군에서 완전 군장이 한 30, 40kg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20kg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뛰어다녀야 되는데 소방관들은. 아, 네. 이게 장비 무게만을 재보면 우선 방화복만 4kg고 안전화는 이제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3kg, 공기호흡기 수트에 뭐 11kg 이렇게만 해도 한 18kg, 나머지 뭐 두건, 뭐 헬멧, 랜턴, 무전기 등 합하면 최소 20kg가 이제 넘게 되는데요. 어휴. 아까 말한 그 군장 무게랑 거의 비슷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걸 다 메고 안 그래도 이제 무거운데 불을 꺼야 하니까 소방호스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찬 두꺼운 소방호스 무게는 80kg, 그보다 작은 호스는 40kg 정도 그거를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야,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더위인데 그 화마와 싸우기 위해서 20kg 장비를 이제 입고 메고 그리고 그 호수도 굉장히 무겁네요. 작은 네. 게 40kg고 큰 거는 80kg. 야,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 방화복을 입으면은 불 속에서 열기를 좀 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 특수 방화복이 외부 열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서 실제 진화 작업 중에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 오르는데요. 폭염 여름철엔 50도까지도 올라요. 예. 2013년 8월 경남에서는 실제로 화재 진압 중에 탈진한 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신소재가 개발이 된다면 좋겠죠. 근데 뭐 당장은 저희가 대체 장비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회복팀이라는 걸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폭염 이제 관련한 특보가 내리면 이제 의용소방대 직원 소수 인원이 소집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큰 불이 나면 이온음료, 뭐 온열 질환 응급처치 물품을 챙겨서 현장에 같이 출동해 이제 현장 대원의 건강을 살피는 거죠. 이 현장 대원들 소방관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참 고생 많아서 건강을 잃기 십상인데 이런 현장 회복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소재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방화복이 좀 개선되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자연재해하면 지진, 태풍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었는데 방금 우리 더위 얘기했던 것처럼 폭염도 이제는 뭐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도 해마다 들리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네, 올해 더 심해졌습니다. 아하.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신고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수가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 예. 사망자도 4명이나 보고됐고요. 작년과 비교할 때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 발생이 20%나 늘었어요. 이제 8월이 되잖아요. 폭염 일수가 더 많아지니까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아유, 이제 7월인데 벌써 700명이라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일사병, 열사병 이게 각자 증상이 조금 다르죠? 이게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 뭐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이렇게 용어가 많아요. 예. 네, 보통 열경련은 격한 운동이나 일을 하고 난 뒤에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통증이나 경련을 보이거든요. 이런 증상을 열경련이라고 보이고 예.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서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구토 증상 보일 때를 말해요. 치사율이 가장 높은 열사병. 이거는 몸이 뜨겁지만 땀은 또 나지 않고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일사병이 이제 열경련부터 열사병까지 햇빛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용어가 많이 어려우시니까 아, 뭐 어지럽고 나 토할 것 같다, 뭐 몸이 너무 뜨겁고 이제 정신이 되게 혼란스럽다 싶으시면 이게 일사병의 증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더워서 생긴 거니까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좀 빨리 체온을 낮추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증상이 보이고 의식이 있다 하시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시원한 물, 이온음료, 뭐 소금물 같은 거 드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돼요. 예. 그래도 호전이 없으시면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아까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몸이 뜨겁고 의식이 없다, 뭐 불러도 반응이 없다 하면 치사율이 높은 열사병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고 절대 환자에게 음료 섭취는 하면 안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119 구급대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열사병 환자들은 몸은 뜨거운데 땀이 안 나고 의식을 잃었으니까 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음료 섭취시키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이제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어서 더 위험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뭐 마사지 같은 거 해주면서 기다려야겠네요. 119 올 때까지. 네네네. 이게 참 열사병 증상일 때는 119 신고 꼭 기억해야겠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온열질환 예방법 간단하게 끝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질병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죠. 폭염주의보 경고 등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충분히 취하면서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더위에 훨씬 취약해요. 요즘은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곳도 많거든요. 부모님들 자주 다니는 길에 미리 알아보셔서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V나 우리 YTN 라디오 통해서 수시로 날씨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여름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두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